김민재 선수를 향한 이탈리아 언론의 칭찬은 익숙해져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김민재 선수의 사생활까지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칼치오 나폴리에 따르면 김민재가 나폴리 내 유명 일식당에서 아내와 함께 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챔피언스리그 상대인 아약스와의 승리 후 나폴리 팀 동료에 의해 찍은 사진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평범한 일상까지 기사화할 정도로 그에게 푹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보면 이런 현지 반응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스타가 탄생하게 됩니다. 나폴리 구단 역사상 최고 수비수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쥐세페 브루스콜로티가 김민재 선수에 대해 자신의 후계자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브루스콜로티는 1972년부터 1988년까지 나폴리에서만 뛰었고 밀란의 말디니 같은 존재입니다. 아레나 나폴리에 따르면 내 생각이지만 김민재는 여러 면에서 나와 닮았다. 대한민국에서 온 이 수비수는 과거에 나와 비슷한 선수다. 그는 데인마크에 강하고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 공을 가져갈지도 알고 있다. 게다가 경기력은 지금까지 매우 긍정적이다.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파비아노 산타크로치는 나폴리 구단의 공식 라디오에서 김민재는 여전히 성장해야 하지만 실력은 보여지는 것보다 훌륭하다. 모든 게임이 이렇게 수준 높을지는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파지오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쿨리발리와의 작별을 비난하지 않았다. 새로운 수비수는 모두를 놀라게 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매체는 나폴리의 행운 중 하나는 확실히 수비수이며 김민재는 초기 불신에도 불구하고 라흐마니와 훌륭하게 스스로를 입증시키고 있다. 굉장히 긴밀하게 짜여져 있는 두 수비수는 모든 움직임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것처럼 보이며 모든 상대 공격을 취소시킨다. 가장 큰 활약은 밀란과의 최근 경기였다면서 김민재 선수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를 월드클래스 센터백이라고 인정하는 쿨리발리의 부재는 필드에서도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브레이킹 더 라인즈에서 나폴리의 센터백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나폴리는 최근 몇 년 중 최고의 이적 시장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클럽의 레전드들이 다른 팀으로 떠났고 원더키드 크바라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영입 선수인 김민재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쿨리발리를 대체하기 위해 페네르바체에서 영입한 선수다. 놀라운 점은 적응 기간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미 세리에A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 되었고 활약을 이어간다면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민재의 강점은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싸움에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도 다른 수비수들과 비교되는 강점이다. 피지컬이 뛰어난 김민재는 다양한 볼 경합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스피드와 체격 등 피지컬에서 약점이 없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쿨리발리와 비교하면서 김민재와 쿨리발리는 볼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 쿨리발리의 패스와 드리블은 나폴리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 김민재는 양질의 패스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것을 돕는다면서 서로 다르지만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폴리는 9월 열린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3실점 했고 2골 이상 실점한 경기가 없었다. 김민재가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의 블록과 태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나폴리가 우승 경쟁을 펼치게 된다면 김민재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주목받은 김민재 선수에게 메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메뉴는 김민재 영입을 위해 5천만 유로를 지불할 예정이고 2023년 1월 또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6대3으로 대패하면서 수비 보강을 위해 적극적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나폴리는 굵직한 선수들이 이탈했지만 성공적인 영입으로 팀을 완전히 바꿔놓은 점은 다른 클럽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리버풀은 팀의 재건을 위해 챔피언스리그 라이벌인 나폴리를 살펴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폴리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핵심 선수를 잃었지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김민재와 같은 선수들을 영입했고 현재까지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클럽이 열망해야 되는 것이며 훌륭한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전합니다. 이렇듯 성공적인 영입으로 나폴리의 전투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0월 6일 기준 나폴리의 세리에A 우승 확률은 45%에 이릅니다. 나폴리 피우에서 몬투오리는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번에 나폴리는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나폴리 매거진에 따르면
나폴리의 스페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구역에서 한국 수비수의 벽화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수비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